부동산 꿀팁의 김수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암구 용광리 필상칸 동네에 멋진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멋진 전원주택을 돌아서 지금 우리 형님이 시멘트 포장도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땅을 오늘 소개하려고 다리를 건너서 드러진 저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행길 때 오실 때는 이렇게 내 차 파킹식 전인데 여기에 차를 대놓으시고 조금만 이 저 멋진 전원주택을 돌아서 걸어 들어가면 현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니 좋다. 산새 소리 정겹고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제가 이제 들어온 곳은 저쪽 방향에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서 저는 멋진 전원주택을 돌아서 보면은 봉하산 정상 유월리 방향 뭐 여기 2.45km 그 다음에 봉하산 정상 대성사 방향 1.95km 이렇게 등산로가 개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폭은 넓어서 웬만한 레미콘 차도 대형차도 다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랑물이 쫄쫄쫄 저 깨구리 봐라 깨구리. 자, 올라갑니다. 하다 줘요. 도랑이 여름에는 놀기 좋겠다. 이러도 이제 물이 철철철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네. 우리 땅 앞으로. 자, 우리 땅 앞으로도 이렇게 근데 물량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재 깨구리 잡을 만큼의 물량은 내려오고 있네요. 자, 우리 땅은 지금 보이는 울타리 시장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기자네. 구기자 울타리 쪽으로 구기자 나무 심어져 있고요. 감나무네. 엄나무 계십니까? 울타리가 쭉 쳐져가 있네. 현장 사진 한번 찍고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예, 다시 이제 현장 방송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 위에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가꾸면은 나만의 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산새 소리 정겹고 남 간섭받지 않는 프라이빗한 곳의 내 왕국이다. 자, 울타리 다 쳐져가 있고요. 저 위에 다랭이는 제일 위에 다랭이는 지금 버섯 재배사 하우스가 설치되어져 있고 중간에는 우리 땅 중간에는 멋진 나만의 낚시터 할 만한 호수도 있다. 그 1075평 안에 호수도 우리 호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안으로 진입을 요 제일 밑에 다랭이부터 먼저 보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컨테이너 이런 건 다 주실 거예요 아마. 컨테이너 하고 저 창고 비슷한 하나 지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부착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실 겁니다. 비료 이런 것도 안 주시겠나. 자, 밑에 다리 쭉 봅시다. 자, 요 감나무. 감나무가 대봉감하고 그 시커먼 감, 먹감카나 흑감카나 그런 게 그저 심겨져 있답니다. 한창 따랑했네요 감도. 자, 요거가 우리 땅은 덩그랑이 드러지십니다. 요 우리 경산동 말로 밭동천에 이렇게 구기자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구기자 나무 이거 성목이다 보니까 구기자도 많이 따겠어요. 자, 우리 땅 제일 하단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로니아 같네. 아로니아 한 폭이 심어져 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뭐 물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물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땅 옆으로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온다 그죠? 흘러내려오잖아. 아이고야, 저 물 안에 저 중태고 봐라. 물고기 있다잉. 자, 요가 제일 하단부입니다. 오늘 자두나무 굽고
자두나무 열리지는 않았다. 자두나무, 대추나무 관리할 여가 없는가 봐요. 이제 유실수들이 보니까 연생지긋한 유실수인데 자두나무인데 자두가요. 자두가 안 열렸다. 이건 두루, 두릅나무도 있고 또 두릅나무 요거는 그 보리수 보리수나무도 한 나무 있네. 두릅 요거는 꺾어 먹으면 되겠는데 그죠? 이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도 있고 봤더니 없는 게 없다잉. 요거는 복분자나무 같고 요거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나무 심어져 있고 가쪽으로 대추나무, 감나무 저 뒤에 저는 가죽인데 가죽나무도 있고요. 많이 심어져 있다. 바람이 불어가 다 나비가 호호 물고기 봐야죠. 오 물고기 가는 거 봤어요 금방. 물고기 있대. 금방 여기 물고기 지나는 거 보이죠? 아, 이제 막 날아가자. 고기도 있다요. 다슬기도 있습니다, 저게. 자, 요거는 이제 가죽나무. 앞에 보이는 가죽 맞지? 가죽나무. 가죽나무 굽고. 호두나무가 가죽나무. 아, 요거는 호두나무네. 가죽이 아니고 호두나무입니다. 호두. 호두나무가 뒤에 몇 그루 서가 있네요. 호두. 추작하지, 추작. 자. 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따랭이는 다 봤어요. 아, 또 이 양반은 뭐 막걸리, 막걸리 푸지게 먹었네요. 이야, 고난하네, 이 양반. 막걸리 엄청 먹었네. 주인장이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 나중에 다 치아 조사를 해야 되지. 혜니 이 양반 뭐 막걸리만 먹나? 막걸리 빙이 소복하더죠? 그렇네. 참네. 나도 막걸리 좋아하는데. 술을 좋아하더라고. 거의 막걸리 진짜 좋아하네. 자, 아래 땅이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우리 땅입니다. 맨 우리 땅 안에 요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요 아, 멋진 호수가. 하면 어, 낚시 타면 되겠어. 끝내주네요. 요건 이제 물로 이제 생활 용수하고 이런 거 다 농업 용수하고 다 활용하는 것 같다. 에따, 아, 따 물 깊대. 어때 고기 많겠대. 응. 아따 요 오공대. 50대, 60대도 던지면 되겠다. 긴데 때려도 되겠다, 요 낚시 때. 어이구야, 좋다. 자, 우리 땅 옆으로, 아까 전에 물고기 봤죠? 물고기 막 아까 전에 막 돌아다니던데. 물 부족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다. 자, 요 우리 땅 중간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 금방 개구리 울었대, 항수 개구리. 잘 따듬으면 나만의 멋진 왕국이 되겠다. 자, 중간에 이렇게 우리 땅 안에 멋진 호수가 하나 있다. 한 300평 정도 돼 보입니다. 좋다. 한 300평 돼 보이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이런 거는 뭐 땅 주인이 다 치워 주시겠지. 자, 제일 위에 다랭이로 올라가 볼게요. 에따, 산새 소리 힐링이 된다. 비 많이 오면 열러도 물이 철철철 졸졸졸 흘러내려오겠다. 비 온다, 비.
자, 중간에 우리 호수 있는 땅을 거쳐가지고 요것도 이제 우리 땅이 맞습니다. 자, 제일 윗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거 지금 새까만 하수 치즈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표고버섯이나 버섯 재배사로 활용하려고 설치했는 것 같다. 자, 요거가 이제 우리 땅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이루어져 있죠. 오, 비 온다. 뒤쪽에는 제일 위에 다랭이는 가죽나무, 지금 앞에 보이는 저기가 가죽나무거든요. 가죽나무가 심겨져 있네요. 잘 떠듬어 놓으면 나만의 왕국이 되겠다. 참하네. 자, 제일 상단에서 보는 우리 땅입니다. 제일 위에는 가죽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윗다랭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새 소리 힐링이 된다. 여기 공기도 맑고 인근에 효모시설이 없네요. 제차서가 있는데 저기 따듬어 가지고 집을 짓고 호수도 뺑 돌아가면서 좌대를 놔 가지고 지인들 오면 낚시 좀 하자, 낚시도 하고 뭐 좀 준설 작업을 해 가지고 보드를 띄우든지 하면 되겠다. 자, 위에 다랭이에 지금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 요거는 매실나무네요.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지금 매실, 그죠?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매실 한 그루, 이것도 매실, 매실나무가 하나 둘 셋, 이것도 매실이, 앞에는 좀 더 매실나무가 포진되어 있네. 이 앞자락이 전부 매실나무입니다. 이것만 해도 수확량이 엄청날 것 같아요. 매실이 주릉주릉 열렸다. 이야, 여기까지 매실나무입니다. 자, 위에 다랭이 호수 근처의 앞부분 전부 매실나무입니다. 이거 수확만 해도 엄청나게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도, 보리수나무도, 여기 보리수거든요. 심어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열매가 엄청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 온나무네. 이거 보이시죠? 요거 참옷나무입니다. 참옷. 옷땅에 묻는 참옷나무입니다. 건드리면 절단 납니다. 요거는. 아, 요거. 요거 무슨 약재인데, 이거 무슨 금단아? 뭐라 하더라? 아무튼 이거 뒤쪽에는 가죽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가죽이 다 꺾었네. 가죽 다 꺾어갔습니다, 주인장이. 요것만 해도 수확량이 좀 상당하겠어. 자, 뒤쪽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건 단풍이다. 요건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아, 저 원나무도 이거. 저건 건드리면 절단 나. 이거 현장에 오시거든. 요 나무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요 참옷나무입니다. 건드리면 바로 오돌릅니다. 자,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좀 깎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폐기물 이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물이 뭐 썩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어휴. 자, 아따, 이 보리수 나무가 엄청 커. 이것만 해도 수확량 엄청나지 싶은데. 응? 난리 있어, 보리수가. 다 없는 게 없네. 매실에, 갓나무에, 가죽에, 온나무에. 야, 이거 매실나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수확하겠습니다. 많이 달리네. 그죠? 엄청 열렸어.
요도 울타리를 전에 쳤었는데 넘어가 버렸네. 으차. 자. 우리 호수 주위로는 보니까 두릅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요것도 말 것 같네. 긴데 때려치면 되겠다. 50대, 60대 때려도 고기가 안에 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붕어, 잉어 좀 이런 거 사여놓고, 미기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여놓고, 뭐 나만의 낚시터로, 왕국으로 만들면 되겠다. 아, 내 땅 안에 이렇게 사만 호수 있는 거는 땅이 귀하디. 안녕하십니까? 아, 또 매실 많이 따겠네, 사장님. 네? 매실 많이 따겠어요. 양은 치는데 이런 많이 따지십니까? 나중에. 아. 아니, 이거 사장님, 이거 저수지 안에 여기 뭐 잉어, 붕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고기. 붕어? 네.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짜리 같은 거 나오겠네, 이게. 자라가 좀. 자라? 오, 예. 아, 수달도 있어, 여기에? 수달이 이 새끼 다 잡아먹었네. 관리하면 되겠네, 그러면요. 관리하려면 또. 방을 좀 잘 치야죠. 자, 오늘 그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광리에 있는 남한의 왕국,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아니면은 기농기촌 주택부지, 요거 남한의 왕국으로 내 남한의 낚시터도 있는 그런 공간의 땅입니다. 총 세 다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자락에 컨테이너 및 창고, 그 다음에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고요, 중간에 아름다운 호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랭이에 매실나무,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가죽나무, 또 온나무, 또 보리수, 또 이런 종류의 유실수가 심겨져 있고, 나름은 난감수도 받지 않고 괜찮다 싶습니다. 자, 요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부족한 설명은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주인장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또 구기자도 많이 따겠어요, 보영이. 여기 구기자거든요. 많이 따겠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사무실 가서 계속 또 위성 지도라든지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또 이것저것 보면서 본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악면 동간 남한의 왕국 멋진 호수도 끼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그리고 장칸은 여기가 서 계대입니다.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성서 계대 기준 한 40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시내에서 성서 계대까지 나오는 시간을 더하면은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이렇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여기가 2차선 도로거든요. 2차선 도로에서 동네 용광리 마을 쪽으로 가서 저수지를 지나가지고 쭉 돌아 필상카는 동네가 나옵니다. 필상카는 동네에서 바로 우회전해가 들어가면은 오늘 매물로 슝슝슝 들어옵니다. 찾기도 쉽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돌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차를 세워 놓고 우회전 쭉 그러면 바로 오늘 매물로 슉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땅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약 117m 정도 되고요. 폭 폭은 이렇게 35m 정도 되고, 호수 폭은
약 38m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왕국은 보면은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남서향의 남한의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적경계. 자, 우리 땅 지적경계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땅 좌향은 여기서 여기가 정남향이고 여기가 정북이고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렇게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쪽이 지금 산이 가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죠? 가린다 가요. 자, 그렇고 다음에 들은 그 촬영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땅은 대충 간략하게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생겼고 우리 땅은 보면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이루어져 있다. 2번이 이제 호수가 있고 그리고 1번은 이제 버섯 재배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박 여기 보시죠. 여기가 지금 매실나무가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감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먹담이었던. 자, 그다음에 뭐가 되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토지 이용 계획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 94번지입니다.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 94번지. 그다음에 지목하고 면적을 한번 볼게요.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3554 제곱미터. 그러니까 1075평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 전용을 다 받았을 때 약 2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이제는 안 된다. 뭐 장악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 남한의 왕국 이농기촌 주택부지 또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쳤고 자, 또 우리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제가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시작됩니다.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